예, 안녕하십니까. 민법인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49페이지죠. 지금 임대차 하고 있어요. 자,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차인의 권리예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이 취득한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라고 할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에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용 수익 제공의 대가로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한 권리가 생겨요. 그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임차권이겠죠. 임차권,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조금 중복은 되죠.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으로 정한 목적 또는 목적물 성질에 따라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해지면 임대인이 이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임차인이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먼저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하면 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환은 필요비가 있을 수 있고 유익비가 있을 수 있겠죠. 이 필요비는 발생 즉시 청구할 수도 있고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언제나 전액을 다 청구하는 거예요. 지출한 전액을요. 근데 유익비의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에 임대인 선택에 따라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이는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매수 청구권은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요.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좀 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우리 지상권에서 공부를 했어요. 273조에. 자, 지상권 대신 이제 이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니까 지상권 대신 토지 임대차겠죠. 지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 지상권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소유의 지상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임차인 소유의 지상 건물에 임대인이 아니고 이 지상 건물이 현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 청구가 혹시 거절이 되면 그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하게 된다. 이거거든요. 자, 이거는 지상권에 있는 273조라고 하죠. 민법 제273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준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 임대차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토지 임대차가 기간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임대인이 해지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면 6월이 경과되면 임대차가 종료되는 거거든요. 그럼 6월이 경과됐다는 얘기는 갱신 청구해도 거절까지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에 관한 273조도 규정이 되지만, 준용이 되지만 또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기간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인해서 임대차가 종료될 때는 해지 통고에 의한 임대차 종료 시기 6월이 지나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에 있었던 거예요.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인 갑이 있고 임차인 을이 있다고 할때 여기 갖다 붙인 물건이죠. 이 갖다 붙인 물건이 붙인 사람은 임차인이 갖다 붙인 거죠. 붙였는데 저 물건에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면 이거는 부속물이죠. 부속물이라고 하고 독립성이 없는 물건이면 이건 부함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합물은 이 건물의 일부가 됐으니까 부합물의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건물의 일부가 아니고 독립된 물건이니까 갖다 붙인 을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합물에 대해서는 앞에서 봤던 유익비 상환 청구로 해결합니다. 유익비로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임대인인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부속물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속물이 다 매수 청구권의 행사 대상은 아니고요. 이 부속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했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경우에는 또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임차인의 권리고요. 거기 있는 8번, 9번 문제가 다 여기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8번 문제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어요.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에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서 일체가 된 경우에 일체가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아니에요.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부속물이고 일체가 되면 부합물입니다. 이거는 유익비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 중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무효다라고 하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인데 표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이 배제 특약 또는 포기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MOTEL, 뭐 HOTEL 이런 뭐 숙소, 뭐 여관, 호텔 뭐 이런 데에 대한 임대차인데 그 들어가 그 뭐 부속물을 갖다 붙이고 뭐 그래서 매수 청구하고 이런 복잡한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하고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하되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5번 둘 다 같은 취지에서 틀렸다라고 봐야 되고요. 확실하게 옳은 내용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요. 9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판례인데요. 틀린 거 찾는 거죠. 임대차가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를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요. 지상권엔 요것만 있지만 임대차에는 요거 두 개가 있다. 1번 바로 틀렸네요.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건물은 임대차 만료 시에 가치가 잔존하면 되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 당시 기존 건물일 필요도 없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임대차 종료 시 지상 건물이 현존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반드시 적법하거나 허가받은 건물이라도 관계없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라도 관계없어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래서 여기다가 거지 발사계 같이 생긴 건물이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발 오케이 뭐 이렇게도 수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경제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권 소멸 후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이라는 게 그거예요. 제3자에게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잖아요. 또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이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위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의 객체로 될 수 있는 부분에 하나요. 임차인에게 매수 청구가 인정이 된다 그래요.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그 말의 의미는 혹시 토지가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여기는 갑소유 토지고 이거는 을소유 토지인데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대차해서 지상에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여기는 건물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지붕을 연결해서 합동을 했다가
나중에 임대차가 지나고 나면 이것도 을이 지은 거죠. 을이 임대차에서 을이 지은 건데 자 지상물 매수 청구하려면 이걸 이제 해체를 해서 별개의 동으로 다시 분동을 해야 되겠죠. 분동을 해서 매수 청구하는 건 모르겠으나 똑같은 조건이 여기도 나대지 상태에서 또 임차인인 을이 이거 임대차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한동 건물로 지었다. 그리고 임대차가 끝났다. 그럼 매수 청구는 이 부분만 할 수 있는데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에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을 등기한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건 틀렸어요.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물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에요. 임대차의 대항력이죠.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은요. 토지 임대차든 건물이 임대차든 임대차 자체를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있어요. 토지 임대차든 건물의 임대차든 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도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임대인은 반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등기 절차 요구에 협력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지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예요. 이 토지 임대차 자체는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지어서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엔 이 등기에 의해서 여기 대항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지권, 이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죠. 이 차지권의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임대차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대항력을 갖췄다고 해서 임차권 자체가 물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권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물권 자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임의로 임차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은 경제사정이 변동됐다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차임의 감액 청구 가능하고요. 상가 건물 임대한 갑이 임차인 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6월이 경과해야만 을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가 종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의 권리만 했고 이제 임차인의 의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임차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임차인은 가장 중요한 게 목적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목적물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반환해야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원상 회복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중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차임을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 해지 사유에 대해 해당하는데 여기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다라고 하는 건 연체 차임액의 합계액이 2기에게 달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상권에 가면 2년 이상의 지료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2기고 지상권에서는 2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가 건물을 임대한 갑이 갑이 임차인 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한 경우엔 6월이 경과하지 않고 바로 소멸하게 됩니다. 건물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임대차 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또 별개 독립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보증금이다라고 하는 건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다라고 하더라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에 충당할 수도 있고 계속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차임 연체가 2기 이상 계속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2, 3, 4번 다 틀렸고요. 5번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연속해서 이기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라도 그간 누적된 연체액이 이기차임에게 달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게 맞았네요. 그게 답입니다. 자, 넘기셔서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임대인이 목적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요. 임대차가 계속 중에 임대인은 목적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고치겠다 보존행위 하게 되는 겁니다. 임대인이. 이때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돼서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그때는 임대차 해지해버릴 수도 있죠. 해지 통보에 의해서 해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한다. 그게 맞았고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요. 기간이 만료돼서 임대차가 종료하거나 아니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인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이 되죠. 이 경우에도요. 또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된 경우에 임차인은 당연히 그 비율만큼 차임의 지급을 면한다가 아니라 그 비율만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줄여서 주는 게 아니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고 난 이후에 감액된 차임을 지급하는 건 모르겠으나 바로 지 마음대로 결정해서 감액된 차임을 지급하는 건 안 됩니다. 또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기 전에는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임차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병에게 임차물을 전대했는데 갑이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임차권 양도 임차물 전대인데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라고 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수도 있고 동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거고요. 동의가 없었다 그러면 무단 양도거든요. 무단 양도 이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 무단 양도나 무단 전대는 법률 효과가 똑같습니다. 무단 양도뿐만 아니라 무단 전대 이게 법률 효과 똑같은데 목적물을 병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 행위는 임대인 시각에서는 무단 불법 행위거든요.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 동안 차임을 못 받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건 임차권 양도나 임차물 전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다. 아니에요. 이 전대차 계약도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을과 병 사이의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병에 대하여 갑은 직접 자기에게 임차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갑이 봤을 때는 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 무단 불법 점유거든요.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임대차를 해지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목적물의 멸실이 병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을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죠. 뭐 임대차, 전대차의 경우에는 전대차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임차인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5번에 동의 없이 한 을의 전대차는 임차권의 해지 통고 사유가 된다. 이건 의무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해지 사유가 된다. 해지 통고 사유가 아니라 해지 사유가 즉시 해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4번. 자, 그다음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이 25회 우리 기출 문제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없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다음에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 이런 것들은 하루만 쓰고 있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임차인이 하루를 들어가서 살더라도 뭐 급하게 어떤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하면 그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게 답이 기억이 되겠죠. 그다음에 18번 문제도 우리 27의 기출 문제네요. 자,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병의 동의 없이 다시 갑의 동의 없이 다시 병에게 전대하였다. 무단 전대했다 그런 얘기겠죠.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이 맞았죠.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둘 사이의 양도계약이나 전대계약은 유효한 뜻입니다. 이 양도 전대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이 해지할 때 대항할 수 없고 그 다음 무단 불법 점유가 된다 뭐 그런 것이지 둘 사이의 계약은 이건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얘는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차와 전대차가 중첩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아,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 그렇잖아요. 임대차를 해지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건물의 소부분 전대의 경우에는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물 한 층이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라고 할 때 임차인 을이 이 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 소부분 전대인데 이건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그다음에 20번 문제로 가면은 이제 보증금 계약이 나오죠.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보증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요물 계약이다. 전담보는 맞았어요. 금액에 관해서는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고요.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성립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계약이에요. 독립된 계약이고 종된 계약인데 계약은 낙성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요물 계약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계약금을 바로 현장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거는 요물 계약이에요. 또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경우에 이 약정은 이건 형성권의 포기 특약이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입니다. 3번에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도 보증금에 의해서 담보된다. 자,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는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임차권 양도 금지에 관한 약정이 있었대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마저 다 금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종전에 임대인 지위에서 가지고 있었던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아니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에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됐대요. 그럼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종전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 채무 인수가 돼서 새로운 임대인이 모든 채무를 다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21번 문제는 또 27의 기출 문제네요. 그래서 21의 문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 1억 상당과 을의 Y 토지 2억 상당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증금이 아니라 보충금입니다. 보충금. 보증금이 아니고 보충금이고 이건 이제 교환 계약에 관한 문제네요. 이것도 또
위치를 잘못 찾아갖고 있네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아니고 이건 임대차와 관련 없이 교환이니까 그럼 2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22번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 소송 비용을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임대차가 끝났고 임대차가 차임 연체로 인해서 임대인이 해지를 했는데 임차인이 억울한 마음에 목적물 반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을 때는 목적물 반환 청구 소송, 즉 명도 소송을 합니다. 그 명도 소송도 임대인이 돌려줘야 될 그 보증금에서 다 공제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 채무,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그 피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가 되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연체 차임은 공제 등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의 의사표시는 있어야 된다 그래요. 임대차 종료 시에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돼요. 그런데 임대차 계속 중에 연체 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제하겠다는 의사표시, 즉 까겠다, 깐다라고 하는 의사표시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4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답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 의무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까지 같이 등기해줬으면 그때 임대차 보증금과 전세금의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 보증금은요. 그래서 둘 다 동시행 관계고요.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 사용한 경우에 그 점유는 불법 점유라 할 수 없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냐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서 임차 목적물을 점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도 하고 있대요. 그럼 그 점유는 불법 점유는 아니에요. 하지만 임차인이 사용을 통해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번 문제에는 임대차와 관련돼서 어려운 판례 내용들이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앞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문제를 한번 봤죠. 그래서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이 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설명하는 거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로 한정되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유익비라고 하는 건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하는 거죠. 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약정에 의해서 포기될 수도 있어요. 또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반대로 설명했네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동시행의 항변권만 행사하는 것이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고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그런 제한이 없다. 좋습니다. 그래서 24번은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이제 우리 민법은 여기까지죠. 민법은 여기까지고 이제 민사특별법이 다섯 개 법이 남았죠. 민사특별법 여섯 문제예요. 법은 다섯 개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